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집밥 스페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집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치찌개 먼저 끓여볼게요. 마침 냉장고에 숙성 삼겹살이 있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졌고요. 찌개를 끓일 뚝배기에 바로 구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릇노릇 익으면서 기름이 쫙 나오는데요, 이 타이밍에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뒤 뚝배기에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요거 그대로 접시에 담아서 밥 반찬 해도 한 그릇 뚝딱인데, 그죠? 김치가 적당히 볶아졌으면 물을 부어주시고요, 고춧가루 팍팍, 그리고 대파 송송 썰고, 팽이버섯 살살 찢어주고, 청양고추도 쓱쓱 썰고, 두부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김치찌개에 하나하나 잘 담아줬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동안 계란말이를 준비해 볼 건데요, 과연 왼쪽 오른쪽 어느 계란이 먼저 부셔질까요? 첫 번째는 왼쪽 승리, 두 번째는 왼쪽 승리, 세 번째는 왼쪽 승리, 네 번째는 왼쪽에 승리했습니다. 이 계란 뭐죠? 갑자기 지난번 뿌링클 영상에 뿌링란 안 깨지던 게 생각나네요. 계란을 젓가락으로 잘 풀어주고 예열된 팬에 기름을 바르면 되는데, 어이쿠, 기름이 왜 도마로 갔을까요? 다시 팬에 잘 두르고 치킨 타올로 전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계란을 얇게 부어주면서 한 겹 말고 또 한 겹 말고 계속 말아주면 계란말이 완성! 생각보다 엄청 여러 겹이 말려있죠? 토실토실한 게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스팸을 준비해볼게요. 오늘은 진짜 스팸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잘라주고요, 기름 살짝 두른 후라이팬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뒤집어보면, 와,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입니다. 저는 이렇게 튀기듯이 굽는 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촉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나는 두툼하게 잘라서 겉바속촉으로 구웠습니다. 어때요? 저 잘했죠? 아, 참, 콩나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채소가 너무 없다며 아내가 저를 위해 후다닥 무쳐졌습니다. 잘 먹을게요, 여보. 자, 이렇게 준비한 오늘의 메뉴,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팸, 콩나물 무침, 김입니다. 밥이랑 먹으면 아주 맛있겠죠?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김 먼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다. 스팸이랑 같이 먹으려고 계란말이에는 간을 안 했거든요. 환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스팸 계란말이 조합으로 드실 때는 계란말이에 간을 하지 말아보세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사실 열라면 스프를 한 3분의 2 정도 넣었거든요. 야, 이거 영락 없는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가 됐습니다. 오, 라면 맛이 안 나는데? 진짜 신기하네. 뭔가 그 감칠맛 폭발에다가 매콤함, 칼칼함 이런 게 딱 어우러져서.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네. 아까 고기 두 줄 넣을 걸. 아니 지금 밸런스는 완전 딱 맞거든요. 근데 막 더 막 와 먹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아이고. 너무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이거 한 공기 더 먹어야겠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네. 짠 리필.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먹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꼭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제일 맛있었던 음식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먹방하면서 먹는 것들 진짜 맛있게 해서 잘 먹는데 이야 넘버원. 4-5년 전에 제가 불고기인가? 막 고기 먹방을 하는데 제가 워낙 고기고기 파니까 아내가 채소 좀 먹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채소를 막 만들어서 반찬으로 챙겨줬거든요 촬영할 때. 근데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거를 단 한 번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엄청 서운했었는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콩나물. 나 같아도 서운했지. 열심히 건강 생각해서 막 만들어줬더니.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한 최고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먹은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팸 요 조합으로 집밥 스페셜을 몇 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셔서 사실 되게 신기했거든요.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근데 먹을 때마다 만족도는 20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Oh, 진짜 맛있네. 그치? 장난 아니지? 이거 파는 맛인데? 밥 하나 더 돌려야겠다.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밥도둑이지, 그치? 어. 맛있게 먹어요.